이 시간에는 간절기에 사용하기 좋은 삼각술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목도리 짜듯이 길게 짜신 다음에 연결을 해서 쇼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미디움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30에서 35cm 폭으로 만드시고, 길이는 110에서 120 정도 하시면 되는데, 50g짜리 볼 5개를 사용을 했어요. 사이즈를 조금 크게 만드시는 분들은 300g 정도를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직사각형으로 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옆에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쪽의 끝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하고를 연결을 해서 돗바늘이나 아니면은 코바늘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목에 걸쳐서 어깨 부분을 감싸주는 숄이거든요. 그래서 처진 부분이 앞면으로 내려와도 되고, 반대 부분으로 해서 처진 부분이 등 뒤로 가고, 이 부분이 앞면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옆면으로도 늘어뜨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모양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숄이에요. 이제 뜨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30cm로 저는 만들었는데, 30cm를 만들려면 4배인 120cm 정도에다가 이렇게 여유 있게 실을 잡아서 그 다음에 코를 잡으시면 되거든요. 저는 샘플로 코 잡는 것부터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리 매듭 하나를 하신 다음에요. 바늘 넣고 실 조절하신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바늘을 내리고 이쪽 부분에다 놓고 실을 이렇게 한 가닥 당겨서 한 코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이에 실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3의 배수 플러스 1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11코 정도를 일단 만들어 볼게요. 패턴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뒷부분에서는 실을 한번 이렇게 묶어서 풀어지지 않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옆에 부분이 목도리처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첫 코는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코는 이렇게 바늘을 넣고 옮겨둔 다음에, 그 다음 코에서 안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바깥쪽으로 놓고 겉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하나의 무늬가 됐어요. 그 다음엔 다시 실을 안쪽에 놓고 안뜨기 하나. 다시 실 안에 놓고 안뜨기 둘. 자, 이렇게 안뜨기 두 개를 하고 나면 실을 바깥에 보내고 겉뜨기 한 개. 다시 실을 안쪽에다 놓고 안뜨기 하나, 다시 안뜨기 하나, 실 바깥에 놓고 겉뜨기 한 개. 자, 그러면 두 개가 남겠죠? 두 개는 마찬가지로 안뜨기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 부분을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첫 단에서 눕혀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눕혀진 부분들이 안쪽 부분으로 들어가면 예쁘고, 뒤집었을 때 이렇게 사선으로 나온 부분들이 겉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꼬맬 때 이제 이 부분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단에 이제 패턴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여지는 대로 짜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겉뜨기고, 이렇게 걸쳐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뜨기예요. 겉뜨기 두 개, 다시 안뜨기 하나 형식으로 반대편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는 첫 코는 뜨지 않고 바늘에 옮겨서 넘겨주고, 겉뜨기로 되어 있는 거는 겉뜨기로. 그 다음에 안뜨기로 되어 있는 거는 실 안에 놓고 안뜨기로. 다시 겉뜨기로 되어 있으니까 실은 바깥으로 나가고 바늘도 바깥으로 나가서 겉뜨기로. 다시 겉뜨기니까 겉뜨기 한번 더. 그 다음에 안쪽으로 고리가 걸려 있는 안뜨기에 올 때는 실을 안쪽으로 빼주시고 바늘도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안뜨기로 하나.
다시 바깥쪽으로 보내놓고 겉뜨기 두 개를 하나, 둘, 그 다음 다시 실 안에다 놓고 안뜨기로 하나. 자, 그러면 다시 겉뜨기 두 개로 끝나겠죠? 그러면 실 바깥에 놓고 겉뜨기 두 개. 자,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겉뜨기로 시작이 되면 겉뜨기 두 개로 끝나는 거고요. 안뜨기로 하게 되면 안뜨기 두 개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 무늬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끝에까지 여러분들이 떠주시면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겉뜨기 두 개, 안뜨기, 겉뜨기 두 개, 안뜨기 이렇게 되면 반대쪽은 겉뜨기 하나에 안뜨기가 두 개씩 되면서 무늬가 만들어져요. 구입한 실의 색깔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색톤을 세 개로 했어요. 하나, 둘, 세 가지를 썼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색상을 쓰셔도 되고 한 가지 색상을 쓰셔도 되거든요. 일단 저는 색 바꾸는 방법을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을 바꿀 경우에는 안뜨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안뜨기로 끝나기 전에 한 코가 남았을 때 이때 이제 실을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바늘을 걸고 나서 바뀌는 실을 똑같이 이렇게 걸어서 안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바늘 빼신 다음에 첫 코는 뜨지 않고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 흰색 코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실 당겨서 겉뜨기로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자, 겉뜨기로 뜯고 그 다음에 안뜨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안뜨기로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겉뜨기로 다시 하나, 두 개. 그 다음 실 바꿔서 안뜨기. 이렇게 해서 실 바꾸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 실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잘라서 이제 하얀 실은 저희가 쓰지 않을 거고요. 노란색 실하고 흰색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묶어두세요. 한 두 번 정도 묶어놓고 나중에 돗바늘을 사용해서 안 보이게끔 감춰주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처리할 거고 원하시는 길이만큼 다 뜨신 다음에 마무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두 개씩 뜨면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돗바늘을 사용해서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한 배 반 정도의 길이의 실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을 빼주세요. 이 부분이 이제 겉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안쪽 면인데 안쪽 면에 있던 실들을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직사각으로 만들어진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효를 만들 거예요. 겉뜨기와 겉뜨기를 했던 이 부분에다가 이제 우리는 바늘로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